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다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의 가치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막먹는 놈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 영어 성경에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시작. 어이, 잘한다. 잘한다. 너희는 섬길 수 없다. Both. 하나님과 돈을. Money. 재물을 money라고 했잖아. Money. 그래서 세상에 나온 속담 있잖아. 뭐니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라고.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바로 재물, 머니, 돈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걸 왜 물으세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알겠느냐? 시편 37편 25절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많든 적든 오늘 여러분은 돈을 벌고 씁니다. 버는 모습도 쓰는 모습도 들여다보면서 내가 돈을 아름답게 복받게 쓰고 있는 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모아놓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쓴 돈이 남는 돈이다. 시작. 모아놓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쓴 돈이 남는 돈이다. 잘못 쓴 돈은 날린 돈이다. 돈 쓰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 쓰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돈 쓰는 것을 보면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돈 쓰는 것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일단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너무 돈을 돈돈 하면 안 될까? 왜 너무 돈돈 하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좀 경고가 나와.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푹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부분도 있겠고 마음에 찔리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네 해도 돈은 귀중한 겁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악도 아닙니다. 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은 그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으니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 죽이고 의사 선생님이 칼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잖아. 돈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은 부자가 되셔서 버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버르시고 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